있는 라면이 나오는 라면 자판기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라면 조리증입니다. 결제는 카드로 가능하고요. 잘 익은 면과 꼬들 면 두 가지 선택이 있네요. 기존에 없었던 방식의 라면 자판기이고요. 자판기로서 기능을 완전히 갖췄다고 보시면 되네요. 약 2분의 시간에 완벽히 라면이 익어서 나오니까요. 사발면이라고요? 사발면 같기도 하지만 환경 호르몬을 줄여주는 고급 용기를 사용한 라면 자판기용 전용 라면이라네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여기는 하남에 위치한 어떤 교회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라면 자판기고요.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 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짜장면도 있네요. 지금은 좀 늦은 시간이라 라면 자판기라면 직접 먹어보겠다는 일념으로 찾아왔습니다. 라면에 꽂히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라면이 익는 냄새가 나네요. 이제 곧 라면이 나올 듯 합니다. 라면이 나왔습니다. 뜨겁네요. 젓가락이 여기에 있네요. 자리를 옮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로 된 덮개가 쉽게 제거되네요. 이제 잘 저어서 먹어보겠습니다.